에디노 씨 어떻게 가수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어떤가요? 아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트로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어렸을 때 아주 그냥 아주 뭐 4, 5살 때부터, 예 이미자 선생님 노래 좋아하고 초등학교 시절에 또 주현미 선생님 노래 좋아하고 굉장히 저는 가수 외에는 다른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고3 때 수능을 치고 제일 먼저 한 게 방학 때 서울의 모 기획사에 그냥 무작정 와서 오디션을 봤어요. 야, 저 가수가 되고 싶어서. 대단하시다. 그때 이제 오디션을 봤는데 그때 부른 노래가 막 콩밤매는 안았네야 뭐 칠갑산이라든지 뭐 동백아가씨라든지 이런 걸 불렀더니 오디션 보시는 분들 한 세 분이서 노래 정말 잘한다. 근데 요즘에는 트로트가 아니고 뭐 그 당시에는 베이비복스, 핑클, 주얼리 이런 그 댄스 그룹이 이제 뭐 이렇게 인기를 끌 때라서 댄스 가수를 하면은 시켜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주얼도 멋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저는 트로트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장윤정이라는 이런 젊은 트로트 가수가 나오기 전이라서 편견이 좀 있었던 거예요. 저 젊은 어린애가 무슨 트로트를 하냐 이런 거죠. 그리고 댄스를 해야 일단 기획사 입장에선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로트 말고 댄스를 해야 돈이 돼. 댄스 한번 시켜줄게. 이러시는데 저는 정말로 댄스 싫고요. 트로트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잘렸어요. 예, 그래서 트로트에서는 가수가 못 되겠구나. 저 마음을 좀 접고 살다가 나중에 뒤늦게 다시 조금 철이 들고 조금 뭔가 알았을 때 다시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가수가 되기까지 사실 물론 요즘에는 음반을 내면 가수가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인기를 얻기까지 참 어렵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사연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들은 얘기는 뭐 아파트 두 채를 팔았다. 아 맞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땅을 팔았다. 예, 뭐 여러 가지. 근데 그게 말하자면 홍보비를 말씀하시는 뭐 거죠? 여러 가지 제가 그 어려움이 없었어요. 네, 선생님 제가 진짜로 제가 주변 분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 눈물 나면 어떡하지? 여기 받쳐 입고 여기 아 정말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가 괜히 사람들한테 좀 밉보일까 봐 못한 얘기인데 일진 음반을 낼 때 제가 전세 자금에서 월세를 돌리고 조금 빼갖고 일진 음반을 냈어요. 하고 싶어서. 너무 하고 싶은데. 월세를 조금 돌리고 전세 자금에서 좀 했는데 일집이 뭐 네, 꽃띠 아가씨라는 꽃띠 아가씨죠? 네, 노래를 혹시 뱀띠 아니에요? 어떻게 제 호구조사까지 다 하셨나요? 뱀띠면 꽃띠 아가씨 어떻게 꽃뱀 하시려고 그러시죠?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 괜히 띠하고 연결을 해서 뱀띠고 꽃띠 아가씨고 혹시 너 꽃뱀 아니야? 내가 꽃뱀 얘기는 내가 안 했어요. 아니 근데, 그 지나가는 말로 농담으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네. 전혀 관계 없죠. 제가 꽃뱀이면 왜 월세를 돌려가면서 뭐 제가 음반을 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음반 내고 꽃뱀 생활할 수도 있죠.